이런 걸 이제 이전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리퍼럴로 잘갈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문제가 처음이면은 좀 D번으로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. 리퍼럴이라는 게 토익에서 만나봐야 여러분들이랑 패러프레이징이 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은 만나본 자가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필연적으로 파트 7은 양치기의 영역이고 어떤 정립이 어느 정도 되신 상태에서는 파트 7은 많이 풀면 풀수록 점수가 계속 오르거든요. 근데 공부할 건 없는데 양치기만 엄청 많이 하는 오르는 게 파트 7인데 반면에 5랑 6 같은 경우는 양치기를 해도 사실 5, 6은 잘안 오르고 5, 6은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.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막 포인트 공부하고 뭐 문법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부를 해야지 오르는 게 파트 6인 반면에 7은 좀 반대예요.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많이 풀어보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빨리빨리 치고 갈수 있어서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해요.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독학하시는 분들이나 다 빠지는 함정이 5, 6를 양치기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. 그게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니지만 불리해요, 구조상. 왜냐면은 학원 입장에서는 5, 6가 가르치기도 쉽고 배울 뭔가 이제 전달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세븐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토익이어가지고 뭔가 학원에서는 보통 그래요. 5, 6를 잘해야 세븐도 잘할 수 있다. 이런 논리 구조로 가거든요. 사실 전혀 좀 다른 이야기로 전 생각하는 이유가 세븐은 세븐대로 그냥 많이 풀어서 잘해버리면 그냥 세븐 잘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들을 잘 생각하시고 세븐을 하루에 10분, 20분씩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천천히 싱글 2대, 2대 지문, 뭐 더블 한 지문, 뭐 트리플 한 지문 이런 식으로 푸는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루틴만 그렇게 좀 잡혀도 많이 오릅니다. 그죠? 그 문제를 풀지 않아도 텍스트라도 계속 읽어주시는 게 이전 풀었던 것들의 그 텍스트를 파트 7을 읽어주시는 게 사실 엄청 크랙이에요. 그 엄청 그 뭔가 이 판을 토익 시험의 판을 깰수 있는 그런 노력이거든요. 근데 그게 뭐 과도하진 않아도 한 20분, 30분만 돼도 그 압도적인 차이를 발생시킵니다.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실행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강조는 제가 당연히 하는데 이게 또뭐 제가 뭐 어떻게 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여러분들이 실행해 주시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3, 4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성적 상승을 빨리 경험하니까 이제 금방금방 탄력을 받고 LC는 저희 수강생들이 엄청 빨리 좋아지잖아요. 근데 7은 좀 그래도 지연이 있어요. 그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꾸준히 습관은 20, 30분 최소 해야지 오르는 게 나중에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RC가 또 점수 오르는 폭이 이제 LC보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좀 있죠. LC랑 RC가 똑같이 70개 맞아도 LC는 350인 반면에 RC는 300주밖에 안 주니까 점수 차이가 똑같이 올라도 RC가 덜 주니까 별로 안 좋죠. 근데 어쨌든 LC 다 되신 분들은 RC에 투자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.